이거 지금 거래하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죄송하다고? 이게 지금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지금? 내 네온 좀비 불순. 야 때리지 마. 나 지금 상심했어. 야 핑냥이 너 지금 나 치고 갔냐? 야 이 핑냥이 너 일로와. 도망가지 말고 사람 치고 도망가네 쟤. 이거 거래하라고 한 사람은 웃지 마세요. 오늘 방송에서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반 좀비물소와 네온 좀비물소의 가치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비물소는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 좀비물소도 얼마 전에 제가 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가치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좀비물소의 가치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출발. 자 어디냐? 저쪽이다 저쪽. 자 갑니다. 빵빠라빵빵. 좀비 물소도 초익인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래예요. 퀸. 자, 퀸한테 들어왔는데 우리 퀸 이 친구는 과연 어떤 펫을 올려놓을까요? 스노우 부엉이. 네, 스노우 부엉이. 이거 뭐야? 고양이 인형? 고양이 인형. 일단 스노우 부엉이는 요즘에 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이 고양이 인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양이 인형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벌 들어왔습니다. 왕벌. 오 왕벌의 구미호. 일단 이 친구는 수락 눌렀는데 제가 추가하라고 일단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수락해보고요. 사실 이 정도면 해도 돼요. 네 왕벌이 좋으면 해도 되고요. 일단 저는 거절할게요. 왕벌의 구미호. 어? 월드? 아 이거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자랑하는 거다. 자 제가 이 친구 계속 거절했더니 이 친구가 월드를 올려놓고 앵무새를 올려놨습니다. 오 다이아 펫 들어왔습니다. 다이아 그리핏. 오 다이아 그리핏. 아 거절했네. 자 네온 악어 한번 해보자. 네온 악어. 자 네온 악어예요. 네온 악어 거래 될까요? 자 네온 악어 이 친구 아하 저 안 한다고. 오케이. 자 이거는 좀 힘들긴 해요. 네온 악어는. 메탈소는 충분히 될 거예요. 아 오케이. 메탈소는 뭐 쉽게 수락을 누르고요. 우리 트위치 방구들이 지금 까마귀랑 해보라고 해서 자 까마귀랑 한번 해볼게요. 까마귀는 바로 아마 간거절할 것 같은데 까마귀한테 제가 요청했고요. 자 까마귀입니다. 날타 까마귀. 요거는 칼거절이지 칼거절. 자 바로 거절하네요. 자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유니콘은 네 쉽게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유니콘은 아주 쉽게 수락을 눌렀고요. 자 핑냥이 들어왔습니다. 핑냥이는 이렇게 쉽게 거래를 하네요. 네. 어딨어? 여왕벌이 없네. 여왕벌이를 한번 해보고. 뼈렉스랑 한번 해볼게요. 뼈렉스가 좀비 물수보다 약간 가치가 낮은데 자 뼈렉스에 지금 왕벌 들어왔는데 뼈렉스가 지금은 인기가 없는데 뼈렉스는 근데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이 친구 수락 눌렀고요. 뭐지 이거? 라마 인형? 인형 좀 별게 다 있네요. 자 라마 인형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인형 들어왔습니다. 라마 인형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거래해서 좀 어떤 건지 보고 싶긴 하네요. 네. 지금은 수락 눌렀고요. 거절할게요. 자 메탈소 4마리에 빨대 1마리 그리고 뼈렉스 1마리 스노우 부엉이 티라노 늑대 들어왔어요. 와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좋게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자 이 친구는 수락 눌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선수교체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네온 좀비 물소 선수교체. 자 선수교체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네온 좀비 물소 네온 좀비 물소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네온 좀비 물소 뭐야. 아 네온 좀비 물소인데 이 친구는 날탄데? 날탄데 이거 하자고? 뭐죠? 아니 어? 이거 뭐지? 아 이 친구 장난하나? 뭐 하자는 거지 이 친구? 내가 지금 메가인 줄 아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혹시 아까 전에 나한테 계속 거절당했던 친구인가? 자 일단 네 네온 좀비물소에 돼지, 거북이, 구미호, 네온, 그다음에 퓨리, 개구리. 네 거절했네요 이 친구. 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날타 부엉이에요. 날타 부엉이. 칼 거절하네요. 칼 거절해. 자 네온 좀비물소 대 네온 거북이. 이거 될까요? 네온 좀비물소 대 네온 거북이. 어허 아하 거절했어. 아 요거 뭔가요? 레드 킥보드. 네온 레드 킥보드. 요 킥보드가 가치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흰색 킥보드 들어왔습니다. 자 메탈소 4마리에 빨드 1마리 들어왔네요. 자 도넛 자전거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바나나 자동차도 들어왔습니다. 이거 거래해야 된다고? 야 지금 트위치에서 이거 거래 이거 가치가 꽤 높은 거라고 이거 거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온 레드 킥보드가 저도 좋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거는 거래해야 될 정도로 좋은 건가요? 다들 지금 트위치 빵구들이 지금 이 거래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야, 근데 안 돼요. 이거 지금 할 순 없습니다. 네. 이거 왜냐면 네온 좀비물스 가치도 알아봐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다들 이거 득이라고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 이거 해야 돼? 저 하라고 엄청 난린데? 아니 같이 알아보길 못해. 알았어 알았어 할게요. 네 거래하겠습니다. 거래할게요. 아니 네온 좀비물스 가치를 못 알아봤어 이렇게 되면은. 아 지금 네온 좀비물스 가치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지금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아니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 가치 안 좋다고 하는데 또 다시? 이거 뭐야 가치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위치에서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제가 지금 네온 좀비물소를 거래를 했는데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사람들이 얘기해서 일단은 제가 했는데요. 근데 지금 엄청 좋다는 사람 완전 득거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엄청 지금 안 좋은 거 손거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 일단 꺼내봤습니다. 잠깐 꺼내보고 한번 볼게요. 네 나 오늘 완전 손거래한 거야? 일단 꺼내놓고 한번 있어볼게요. 네 있어볼게요. 아 자 한번 잠깐 서 있어볼게요. 누가 지금 거래 보내는 사람이 있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거 지금 완전 손거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득거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일단 제가 가만히 있어볼게요. 여기 거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 안 들어와요. 아무런 거래도 안 들어요. 아무도 나한테 지금 관심을 안 보여요 여러분들. 네 이거 지금 거래하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야 내 좀비 물소 내 네온 좀비 물소 어떡해. 나 지금 같이 알아보기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해서 지금 거래 했는데 지금 거래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누구야 지금 죄송하다고 지금 댓글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지금. 내 좀비 불쏘 내 네온 좀비 불쏘 내 네온 좀비 불쏘 지금. 자 제가 지금 실수로 핵 손거래를 했습니다. 핵 손거래. 그래서 지금 네온 좀비 불쏘가 없어요. 네온 좀비 불쏘의 가치를 못 알아봐요. 일단 메가 좀비 불쏘는 있거든요. 자 메가 좀비 불쏘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아껴둬야 돼요. 다음 편을 위해서 메가 좀비 불쏘는 아껴놓겠습니다. 일단 이 서버에서 거래할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다른 거라도 거래할게요. 야 때리지 마. 나 지금 상심했어. 야 핑냥이 너 지금 나 치고 갔냐? 야 너 지금 나 치고 갔어? 야 교통사고야. 너 지금 나 치고 갔니? 야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핑냥이 너 일로와. 야 핑냥이 너 일로와. 도망가지 말고 쟤 도망가네 사람 치고 도망가네 쟤. 지금 또씨님도 웃고 있는데 또씨님도 이거 거래하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거래하라고 한 사람은 웃지 마세요. 오늘 방송에서. 네 다음 방송에서 웃어요. 보자. 자 볼게요. 아하 아니 봐 레드킥보드가 지금 루나소밖에 안돼. 루나소밖에. 아 진짜 슬프네. 더 슬프네. 이거 지금 이거 거래하라고 한 사람 누구야? 이거 거래하라고 한 사람 내가 명단 뽑아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지금 명단 올릴 겁니다. 올리지 마요 몰랐어요 라고 지금 막 하는데 내가 이따가 편집할 때 하여튼 댓글 다 캡처해가지고 이거 거래하라고 한 사람들은 내가 방송에 다 공개할 거야 지금. 자 루다님 아니에요. 네 지금 재밌자고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빵빠라빵빵빵. 네 오늘은 좀비물소의 가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일반 좀비물소와 네온 좀비물소 가치를 알아봤는데요. 네 네온 좀비물소는 제가 오늘 거래 실수를 해가지고 가치를 많이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대신 다음 시간에 요 메가네온 자 메가네온 좀비물소의 가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꿀이 떡떡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킥보드 좋네. 킥보드 좋네. 이거 좋네요. 네 충분히 거래할 만했어. 좋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킥보드 마음에 들어.